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날짜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예제입니다. 함수는 today 함수를 이용하시면 오늘의 날짜를 구할 수 있는데요. 수식 탭에 가시면요. 날짜 및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함수 이름이 today입니다. today를 선택하고요. today 함수는 특별히 안쪽에 인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늘의 날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수식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이제는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할 때는요. now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now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래쪽에서요. 날짜,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서 값을 표시하거나 월 또는 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분, 초 각각에 해당한 값들을 추출해서 다른 함수를 통해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추출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B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늘의 날짜에서요. 연도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네, B5셀 갖다 놓으신 다음 수식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연도를 추출한 함수는 이열 함수입니다. YEAR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날짜 뭐 B1셀이나 B2셀이나 어느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교재에서는 B2셀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 날짜 B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월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Month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가 입력된 B2셀을 클릭합니다. day도 마찬가지로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day 선택하시고요. 오늘 날짜 선택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날짜에서 시, 분, 초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B8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시간을 추출한 함수는 hour입니다. HOUR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B2셀에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고 클릭합니다. 분을 추출할까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미니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이 입력된 B2셀을 선택합니다. 초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SECOND라고 입력된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B2셀 선택합니다. 이제는 위에서 날짜에서 연도와 월과 일을 추출해 놓으셨던 값을 이용해서요. 반대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면에 숫자로 입력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시트에 숫자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나 또는 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하실 때 사용한 함수 데이트와 타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B11셀에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데이트란 함수가 첫 번째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직접 숫자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참조하고자 한 셀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놓으셨던 연도와 월과 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B5, 월은 B6. 데이는 B7을 넣도록 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시, 분, 초를 넣어서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time이란 함수가 있고요. time 선택하시고요. 시, 분, 초에 해당한 데이터가 입력된 B8, 그 다음 B9, 그 다음 B10까지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일을 구하는데요. 요일은 오늘 날짜에 해당한 요일을
요일에 해당한 일련번호를 구하는 예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련번호를 구하면 미리 적용된 서식에 의해서 무슨 무슨 요일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예제 두 가지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13세 선택하시고요. 수식에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요일에 해당한 일련번호를 구할 수 있는 weekday란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B1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B2셀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B2셀을 이용하셨으니까 B2셀 선택하시고요. 리턴 타입에 오셔서요. 만약에 요일이 1월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값을 변환하겠다 했을 때 오른쪽에 이제 아래쪽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턴 타입에 1, 2, 3,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요일이 1번이라는 숫자로 반환할 거면 1이라는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이 1번, 화요일이 2번, 수요일이 3번이라고 일련번호가 매겨졌으면 합니다. 하실 때는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3은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일련번호가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이 0번, 화요일이 1번, 수요일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기본값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생략하시면 1번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그냥 생략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오늘 날짜가 사실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화요일이 3번, 그 다음 수요일이 4번, 목요일이 5번이어서 5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값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시면 추주 함수나 다른 함수를 통해서 요일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B14셀은 직접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다시 한번 구하셔서 서식을 통해서 요일을 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14셀 선택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weekday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 B2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미리 셀 서식에서 날짜에 대한 서식이 적용되어 있어서요. 목요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실습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요일의 날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형식에 A가 4번 입력되어 있는 서식이 지정되어 있어서 요일이 표시가 된 겁니다. 다음 B15셀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요, 2015년 8월 15일에 해당한 날짜에 일련번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날짜에 해당한 일련번호를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선택하시고 셀 서식에 가시면 날짜 형식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반에 가시면 오늘 날짜에 해당한 일련번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함수를 통해서 일련번호를 구하겠다. 데이트 밸류란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두 번째 보이시는 데이트 밸류를 선택하시고요. 날짜가 셀에 입력되어 있다면 셀 자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날짜가 셀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날짜를 입력합니다. 연도와 월과 일은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015 빼기 8 빼기 15라고 하셔도 되고요. 2015 슬래시로 이용하셔도 예, 슬래시로 연, 월, 일을 구분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같은 방법이고요. 직접 입력하실 땐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날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2번 예제는 사실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임의로 예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 92일을 가지고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구해서 D4부터 D9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커서를 D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eDate란 함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수에 나타내는 날짜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start 날짜가요, A4에 입력된 5월 1일로 시작해서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보겠습니다.
물론 일련 번호가 422217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미리 셀 서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8월 1일이라고 결과가 나오고요.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로요. 날짜 및 시간을 가셔서요. EO months라고 되어 있는 함수 선택하시면 지정된 달수 이전이나 이웃달의 마지막 날에 일련 번호를 구합니다. 그래서 EO months 선택하시고요. start 날짜가 입력된 A4를 선택하신 다음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보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앞과 예제가 좀 다른 게 앞에는 실제 3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보이지만 이 예제에서는 경과한 날의 달의 마지막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는요. 주문일이 내 평일 배송 기간이 경과한 날짜를 배송 예정일에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work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13셀 선택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workday 함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트가 있습니다. 주문일을 넣으시면 돼요. A13셀 선택하시고요. 며칠이 경과한 날짜, B13셀에 입력된 3일이 경과한 날짜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주문한 날짜에서 평일 기준으로 며칠 지난 날짜에 해당 기간의 기간이 지난 날짜에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은 왜 24일 경과했으면 11월 24일인데 26일로 돼 있는 거는 주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평일만 따져서 배정일이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에서는요. 대출일과 상환일 사이에 날짜 수를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21셀에 선택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맨 마지막에 있는 함수 선택하시고요. 2열 FRAC라는 함수 선택하시고요. start 데이터는 대출일, 그 다음에 end 데이터는 상환일을 넣습니다. 그다음 베이직에 오셔서요. 날짜 계산 기준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교재 이론 부분에 이 기준표를 좀 작성해 놨습니다. 0부터 4까지가 있고요. 생략했을 땐 0의 값에 해당한 날짜가 들어가고요. 1년을 360일을 기준하면 1번, 0번이고, 실제 날짜로 따진다 1번, 365일을 따진 다음 3번, 이렇게 표로 정